안녕하세요, 토니 저로스입니다. 제가 오늘은 RC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이 뒤에 이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이 뒤에 몫이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이 온버튼을 키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막아줘요. 그리고 또 이게 속도가 엄청납니다.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. 그리고 이쪽이 이게 만 원짜리여서 좋지는 않은데. 이쪽 옆에 사이드 미러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퀴도 상태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역시 람보르기니 멋있습니다. 제가 지금 제 손을 들고 운전을 해볼게요. 조정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쪽 이 불빛 잘 보세요. 이쪽에 이 불빛 잘 보세요. 보셨나요? 이 불빛이 깜박깜박거립니다. 그리고 이 뒤에도, 이쪽 뒤에도 이렇게 깜박깜박거리고요. 자, 이제는 기다릴 틈 없이 운전을 조종해보도록 하죠. Let's go. 전체적으로는 잘 되죠? 오, 꽤 좋네요. 제가 고정을 이제 이건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람보르기니가 지금 후레시한게 두고 람보르기니가 스포츠카잖아요. 저도 그냥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 무늬는 완전 똑같이 이렇게 있고요. 역시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입니다. 역시 멋있죠. 손이 저번에 슬라임 만들던 초록색이라서 양해해줄게요. 이 뒤에는 이걸 뺄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빼가지고 다시 고장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빼가지고 했어요. 되더라고요.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. 역시 스포츠카는 뒤에 이거 있고요. 뒤에가 진짜 제일 멋있습니다. 지금 잘안 보이시죠? 잠시만요. 이게 이렇게 있죠? 앞뒤에서 보세요. 후레쉬 옆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. 완전 멋있죠? 역시 람보르기니 짱! 옆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!